안녕하세요, 니지긋합니다. 오늘은 두 개의 미국제 레스폴 제품을 비교하면서 가성비 좋은 일렉 기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비교 대상은 일단 무려 350만원짜리 깁슨 스탠다드 레스폴과 35만원짜리 ASG 녹턴 레스폴입니다. 두 제품 모두 미국 브랜드고요. 깁슨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죠. 팬더와 양대 산맥으로 최고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ASG는 브랜드는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ASG는 일단 약자인데 아티스트 시리즈 기타라는 약자입니다. ASG 브랜드는 이런과 같이 보통 밴드나 아티스트에게 맞춤 설계된 기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특이한 기타 있잖아요. 독창적인 커스텀 기타를 주문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품질의 양산 라인을 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뭐 비교가 되겠냐 하시겠지만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영상 여기 좀 중간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깁슨, 하나는 ASG입니다. 자, 기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요 기타는 한국에서 제조된 ASG 기타예요. Made in Korea입니다. 기존 레스폴과 약간 변형된 바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여기가 레스폴은 그냥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스폴과 약간 차이를 두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레스폴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다른 차이점은 뒷부분을 약간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깎아놨다고 하는데 저의 눈으로는 거의 판단이 안 될 정도로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타를 안으면은 여기 배 부분이 이렇게 뭔가 받쳐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깁슨 레스폴보다는 좀 뭔가 편한 느낌이 나요.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애초에 이게 지금 무게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마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마감도 보시면은 여기 프렛 끝 작업 있죠? 여기 롤링되어 있는 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놓고 4개 두께나 이런 것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여기 C쉐입인데 C쉐입에서 약간 더 두꺼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평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편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 기본적인 스펙 알아볼게요. 기본적인 스펙은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입니다. 아주 그냥 평범한 레스폴, 그죠? 로즈우드 핑거보드고요. 22프렛에 점보 프렛입니다. 점보 프렛이기 때문에 좀 더 깁슨 레스폴보다 훨씬 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뭔가 좀 힘을 덜 주고 소리가 나는 느낌입니다. 세딘 넥으로 조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자사 브릿지를 쓰고 있어요. ASG에서 만든 브릿지고 그 다음에 ASG에서 만든 픽업입니다. 그 다음에 헤드머신, 요 헤드머신만
글로버에서 만든 걸 쓰고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튜닝 머신, 요 헤드 머신 빼고는 모두 ASG 파트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보통 픽업까지는 자사 제품 잘 사용 안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ASG는 이제 소리에 아마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뭐 남의 픽업 안 써도 우리 픽업으로도 충분하다, 약간 요런 자신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리 샘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블라인드 테스트의 정답은 첫 번째가 깁슨이고요, 두 번째가 ASG입니다. 어떠세요? 돈이 10배 차이 난다고 해서 소리도 10배 차이가 나나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깁슨은 약간 와일드한 소리고 ASG는 약간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크게 차이도 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ASG도 좀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연주하는 장르에 따라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더 와일드한 소리를 내고 싶으면은 기타 자체의 이 빌드 퀄리티는 워낙 좋으니까 뭐 픽업을 그냥 교환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깁슨 픽업의 가격은 네이버 최저가로 17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